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재롱이가 배고프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애용애용하고. 아나 이리 와. 재롱이 이리 와. 자, 아나. 아유, 우리 재롱이. 이봐요, 우리 재롱이가 배가 고파갖고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자, 우리 다롱이. 자, 우리 다롱이도 여기서 먹어. 아나. 자, 아나 이거 먹어, 그래. 자, 어서 먹어, 어서 먹어. 가만히 있어, 그래. 자, 절로 가. 저쪽으로. 밤새기 하고는. 어쨌건. 자, 우리, 카오소. 카오소야. 그래요, 내려오지마. 아줌마 이 시간 되면 너무 힘들다. 이리 와, 그래.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예쁘니. 어서 먹어, 그래. 괜찮아. 먹. 어서 먹어. 안 내려오고 이러면 아줌마가 너무 이뻐하잖아. 용감아, 용감이가 지금 안 보이네요. 용감아, 방금 다 애들이 있었는데 지금 안 보여. 어제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 페인트 칠을 했거든요. 색깔을 여기 야산이라 너무 흰색으로 하면 난 보기 그랬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페인트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저쪽에 테크가 파손돼서 공사하시면서 이래 남은 조각들 제가 미리 부탁해서 여기 아이들 물 먹는 자리하고 여기 밥 먹는 자리에 너무 흙에 그 밑에 전부 다 개미들이 우르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 보기 좋으시죠? 그리고 어제 여기 또 손짓을 봤거든요. 아이들 자리도 좀 편할 수 있게 아이들이 저 맨땅에 있으면 벌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래 봐가면서 이래 지금 부분부분 여기 주고 제가 빨리 서리로 넘어가서 지금 서쪽에 아이들도 어제 보셨죠? 배가 고파갖고 이까지 넘어오고 난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른 갖다 주거든요. 먹고 있어. 재롱이는 아침부터 배가 고파가 애용애용하고 아유, 그러니까 이럴 때 아이들이 밥을 안못 먹고 하면 병을 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 나무를 몇 번이나 제가 이리로 이동한다고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테크 쪽에 공사하면서 조금 나온 거를 갖다가 제가 사정사정 해서 달라고 해서 여기 아이들 딱 이렇게 깔아주면 딱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얻어왔습니다. 아유, 비가 지금 오는데, 오늘 또 비가, 지금 이 시간대부터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먹어야, 이거 비가 올때 아이들이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비가 왔어, 정말 이거. 용감아, 하늘아? 하늘, 구름, 아유, 아유. 아이고, 그거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어서 가자. 아유, 딱 기다리고 있었구나.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비 온다. 아유, 그거 먹을 거라고 딱 있었어. 자. 아나, 아나. 아나, 하늘이. 하늘이 여기 와. 하늘. 하늘 여기 와. 하늘 여기서 먹을래? 자, 하늘 여기. 아나, 하늘아. 그래. 먹고 있어. 아유, 하늘아, 그래. 먹고 있어. 아유, 아이들이 위에서 오나 안 오나 정말 막눈 빠지게 기다린 것 같습니다. 와, 부르자마자 막 바로 날라오네요. 아유, 이러는 아이들을 아침에 제가 못 오게 되면 아이들이 얼마나 이래 배가 고플까 이래 항상 제가 그게 걱정이거든요. 어서 먹고 있으렴. 빨리 먹어, 먹어. 어서 먹어. 아유, 그래. 아유, 잘 먹는다.
비가 오거든요. 지금 비가 오는데 지금 아이들이 밥을 저 정도 비에는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밥을 빨리 먹어야 먹어버려야 해, 비를.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는데 걱정입니다. 이쪽에 지금 아이들 사료도 지금 다 먹었네. 사료도 지금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아이들이 비가 조금 한 5분 10분만 늦게 왔으면 이제 비를 안 맞고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마침 아이들 밥 먹는 자리는 비가 많이 지금 오질 않거든요. 이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서 빨리 먹어. 그래, 먹어. 어서 먹어. 빨리 먹어. 먹어라. 아유, 부지런히 먹어요. 하늘이 벌써 다 먹었어요. 오, 맛있나 봐요. 서쪽 아이들은 이래 빨리 못 먹는데, 조금 큰, 조금, 용감이 아기들보다 컸다고 너무 잘 먹어요. 어서 먹고 있어, 하늘아. 구름이도. 어? 얼마나 반가운가. 위에서 막 힝 날라비더라고요. 제가 반가운 게 아니고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 야산에는 이제 맛있는 거 챙겨주는 용감아. 용감아, 방금 열로 먹고 용감인 것 같는데. 용감아, 용감아. 아이고 아이고, 다롱아, 어서 가자. 다롱이 이리 와. 다롱이, 다롱아, 밥 다 먹었어. 다롱이 왜 걸로 가는 거니? 비 온다고 그러니. 아유, 아이들이 지금 비가 지금 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비가 오면 여기 이게 엄청 저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비를 지금 일단은 이래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물건만 됐다 이래 이동시켜놔도 괜찮거든. 역시 우리 재롱이가 끝까지 먹습니다. 비가 와도 재롱아, 아유 재롱이 배가 고파서 난리를 치더만은. 용감이가 용감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카우스는 먹고 있어요. 카우스를 많이 주거든요. 어서 먹어라. 카우스야, 그래 네가 분닦이 안 하고 하니까 예쁘잖아, 그지? 어서 먹어, 카우스. 카우스가 또 배부에 임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토끼 살기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지금 비가 오니까, 그래도 비가 오면 여기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제가 훨씬 아니면 이 묽은 부터가 둘 곳이었거든요. 엄청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아이들, 왜냐면 맨 땅에 앉아 있으면 벌레들이 온 이래 털에 이래 그거 하니까. 제가 어제 부탁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좋죠. 엄청 이래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 이래 부분 이래 봐가면서
너왜또 아이들 거너 맘대로 내려 와가 먹니? 어? 봐라, 또 재롱이 쫓아버리고 너가 먹고. 왜 그러니? 전에는 여기 내려오지도 않았네, 애가. 하우스야. 어? 아마 하우스가. 지금 용감이가 지금 안 보이거든. 용감아, 용감아, 용감아. 용감이를 또 찾았어. 아이, 아까 중에 제가 아침 일찍이 여기 5시 몇분 돼가 왔거든요. 6시도 조금 안 됐어. 와갖고 제가 이거 재배치를 하러 왔을 때 용감이가 왔었는데 지금. 용감이가 어디로 갔는가 안 보여요. 그래도 요즘은 흙탕물도 많이 안 들어가고, 왜냐면 흙탕물 들어가지 못하게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보수 이래 공사를 해놨어. 사로 안쪽으로 흙탕물도 안 들어가고 이래. 그나마 이래 조금 보존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료 먹을 때 애기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먹고 해도 비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 애기들은 저기 들어가갖고 쉬어도 되고요. 중간중간 제가 하우스는 비를 피하고 간것 같습니다. 참 제가 용감이하고 어제도 늦게 대장감이 다 왔거든요. 제가 여기 머물면서 또 비가 오도 늦게까지 아이들 먹지 못한 아이들 챙겨주고 제가 용감아 이리 와 용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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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이가 봐요. 저기 있죠. 카스는 침묘해요, 지금. 속이 묻고 싶어갖고 침묘해. 그래, 먹어라,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먹어라, 카우스야. 어서 먹어라. 눈치 보지 말고 먹어. 저 묻고 싶나 봐요. 저래 많이 죽는데도. 용감아. 용감이 이리 와. 그래, 여기서 먹자. 그래, 아나, 여기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먹어. 편하게 먹어. 응? 편하게 그래, 먹고 있어. 비 온다, 빨리 먹어라. 어디 갔다 왔니? 아이고, 비가, 빨리 어서 먹어라. 어서 비 온다. 비 조금 올때 먹어라. 용감아, 어디 갔다 왔어? 응? 아이들이 비가 오니까 먹고, 털을 속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재롱아, 엄마 저기 있다. 저기 가라. 재롱아, 우리 재롱이 어서 저리로 가. 어? 아롱이네. 아롱아 저리로 가라 그래. 아롱아, 아롱이는 엄청 속심해요. 지금 비가 부슬부슬 오거든요. 비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빨리 비 오기 전에 다 먹어야. 그나마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먹고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나중에 까미하고 대장은 오면 오는 대로 제가 또 챙겨주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사료를 보충시켜 놓으면 또 배고픔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먹고 갔어요. 아유, 자로도 먹고, 자로도 먹고, 실컷 먹으라고, 야. 우리 구름이, 구름아. 아이고, 먹고 거기 있어. 많이 컸다, 그지? 어? 구름아. 우리 하늘이도, 하늘아. 하늘아. 우리 하늘이 봐라. 아유, 그 삐삐했어. 어? 하늘아. 삐삐하고 있었어.
다 먹고. 어? 하늘아. 우리 하늘이 봐요. 하늘이 너무 이뻐요. 이쁘죠? 소리 어린 게. 비비 한다고 그거 딱 있어요. 우리 구름이도 봐요. 구름이도 저기. 구름이는 정말 많이 컸어요. 똑같이 났는데도 하늘이 배로 크는 것 같아요. 하늘아, 하늘이 너 아마 안것 같아요. 저렇게 자그만한 것 같아요. 하늘아, 아유, 먹었다고. 또 가만히 있어, 그래. 응? 있어. 비 온다고, 그제? 여기, 저쪽에 사로 사놓으면 거기서 먹으렴. 어? 하늘아. 이렇게. 구름이도, 봐요. 구름이하고 너무 이쁘죠? 여기 아이들이 이제 밥을 다 먹었으니까 제가 조금, 저는 비를 맞아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비를 맞으면서 아이들 밥을 챙겨주기 때문에 저는 비가 와도 별로 이래, 괜찮은데 아이들, 오기 전에 항상 이래 제가 다 먹기를 이래 간절히 이래 항상 바라거든요. 어차피 저는 비를 맞으면서 설거지도 하고 여기 청소도 하고 오래 지금 시간 동안 그래 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오는 비는 별로 이래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항상 비올때 빨리 먹고 이래 비를 피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제가 바람이거든요. 용감아, 어서 다 아이고 용감이 어서 먹어. 용감이 어서 먹어. 용감이 먹는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비를 피하러 간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전부 다 청소를 이제 다 하고 여기 사료를 채워놓고 그러면 비 나중에 오지 않으면 아이들이 또 먹거든요. 봐요. 카오스는 아기들 남겨놓은 거한 톨도 없이 깨끗이 다 먹었죠. 카오스야, 맛있어? 밤새기는 예전만큼 안 군답게 합니다. 확실히 밤새기는 많이 이래 정말 얌전해졌어요. 우리 카오스 애기가 아마 임신을 한것 같아요. 카오스야, 그런데 상태는 엄청 좋아졌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눈이 완전 초점이 없더라고요. 근데 까미처럼 눈도 똘망해졌고 아기가 봐요. 많이 좋아졌죠. 눈도 똘망해졌고 이래 먹는 거를 그래도 이래 면역력 있게 이래 조금 영양가 있는 걸 챙겨 먹고는 아이가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너무 정신없이 굴어요. 먹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해서 막 아기들 먹는 것까지 뺏어 먹으려고 우리 카오스 아기는 눈이 엄청 똘망해졌죠. 저 눈이 초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너무 못 먹고 구내염 있는 애들이 또 사료는 잘못 먹어요. 여기 전에 길자가 사료를 먹으면서 전부 다네 군데를 엉망으로 뱉은 애가 완전 다른 애들 먹는 게 엉망해놓은 게 구내염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내염 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그래요. 오늘도 지금 까미하고 이제 대장하고 다른 아이들은 제가 오면 챙겨주고요. 영상을 오늘도 전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비가 오고 어저께 또저 작업했고 여기 지금 또 아이들 배치 하는데도 지금 시간 소요가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영상 종료하고 제가 제 일을 비가 더 많이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됩니다. 용감아, 다 먹었어. 아유, 우리 용감이, 용감아, 용감아, 애기들 찾아. 용감, 아유, 용감아, 어? 다 먹었네. 제가 오늘도, 아유, 저기,
아유, 저기 두리가 세상에서 나무에 행제 두리가. 써봐요. 용감이, 재롱이. 아우, 재롱이 아롱이가 써봐요. 나무에 써봐요. 이제는 나무에도 올라가. 재롱아! 아롱아! 어? 아유, 아유, 아이고, 저, 폭짝 뛰 내리고 세상에. 재롱이는 엄마를 형판 닮았더라고요. 재롱아! 어? 아롱이 그, 아유, 그 높은 데서 폴짝 뛰 내리고 그러니. 이제는 아이들이 커가 나무를 너무 잘 타요. 아유, 이제 다 컸어요. 아이들이 벌써. 오늘도 다들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지금, 밑쪽에는 비가 많이 오거든요. 어쨌건, 다들 이래, 항상 이래, 즐겁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